파울. 아직도 떠가는 파울. 오, 좌중간 높게 멋있는데. 뻗어가는 타구입니다.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이 홈런으로 손호영은 7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합니다. 하는데 그 실투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선호영 선수는 해냈다는 거죠. 쓸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 공 밀어냈고 오른쪽 우익수 뜁니다. 뜁니다. 잡았다.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윤동희의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타자가 때렸기 때문에 라인 쪽으로 계속 흘러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슬라이딩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뭐 안타뿐만이 아니라 장타 하나를 네. 앗아갔습니다. 홈런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수비를 해낸 네. 윤동희 선수입니다. 전준우의 타구 왼쪽! 왼쪽으로 넘게! 감장! 넘어갑니다! 선두가 롯데의 힘입니다. 스코어 5대 4. 다시 앞서 나가는 롯데 자이언츠.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뻗는 타구. 탑장 넘어갑니다. 포스미래 동점 토너넘덤. 시즌 10호 홈런을 터뜨린 고승민. 데뷔 후 처음으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동이랑 훈이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다 아홉 개여가지고 이제 못 친 사람이 가서 고개를 숙이기로 이렇게 내기를 했었는데 그때 동이가 홈런 먼저 쳤는데 그때 훈이 선배님이 아마 화장실에 계셔가지고 못 했는데 그게 아마 두 번째로 제가 쳐가지고 이 손을 적정한 타이밍에 아주 잘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을 잘 지키는 선수가 고승민 선수입니다. 네. 손호영, 레이에스, 전준우, 윤동희에 이어서 다섯 번째 두 자릿수 홈런 타자가 나왔습니다. 롯데 투수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큰 바운드. 이루수가 달려오면서 잡고 러닝스로우 아웃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 멈췄 변화구의 승삼진. 범죽 변화구의 승삼진! 이닝을 끝내는 김상수,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안주형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투수에게 되돌아갔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떨어뜨립니다. 김상수가 완벽한 유인구로 윤정빈을 잡아냅니다. 풀카운트, 딱돌 타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로. 자 범태로 이닝 종료. 김상수 선수가 2이닝을 책임졌습니다. 5시즌 연속 50경기 출장 달성입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구승민 디아즈의 타구를 황성민이 잡아냅니다. 낮게 떨어집니다. 스윙 삼진. 뭐 6점 차지만 스윙 삼진. 구승민 선수는 여기서 마운드 내려가는군요. 바뀐 투수 진해수 선수입니다. 바깥쪽 투심에 당했던 경기 많았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익수 여기 있는 진해수 선수죠. 3루수 접캐 노진이요. 다시 오른쪽으로 높게 뛰어보냅니다. 레이에스의 타구 멀찌감치 떠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기선제압하는 롯데 자이언츠. 정말 간결하게 짧게 가벼운 스윙으로 만들어낸 홈런이었습니다. 전준우의 타구 좌측으로 뻗어갑니다. 좌측으로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
1회부터 시원한 홈런쇼를 펼치는 롯데 자리 연출입니다. 정주 선수가 베테랑답게 풀카운트까지 끌어주면서 또 이렇게 백투백 홈런을 만들어주네요. 예. 베테랑 전준우 선수를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들어가는 공을 봤을 때 몸쪽 깊숙한 공이라고 느껴졌지만 전준우 선수가 베테랑답게 풀카운트까지 끌어주면서 또 이렇게 백투백 홈런을 만들어주네요. 예. 레이에스와 전준우의 백투백 홈런, 나란히 시즌 14호 홈런을 쏘아올린 두 선수입니다. 1사의 주자 3루 2루, 2회에도 좋은 찬스를 잡은 롯데입니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1 걷어올렸습니다. 고승민의 타구가 멀찌감치 떠갑니다.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고승민 연이틀 홈런포. 갔다고 보입니다. 타구 속도가 139km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윤동희의 타구, 윤동희의 타구 당장 넘어갑니다. 생각했던 이 슬라이더와 윤동희 선수가 8월에만 홈런이 지금 4개째군요. 최근 홈런이 지난 8월 18일 키움전. 윤동희 선수의 홈런이 터지는 순간 뭐 벤치에서도 다 같이 환호했는데요. 정우치 선수는 빠른 공을 밀어쳤습니다. 윤동희의 타구 우중간으로 멀찌감치 떠갑니다. 담장을 넘겼습니다. 연이틀 홈런포 윤동희. 롯데자이언츠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윤동희 시즌 12호. 자, 지금 타구는 파울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손성민의 큼지막한 파울 타구. 자, 다시 왼쪽으로 떠갑니다. 손성빈 돌아오는 것.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이닝 홈런 두 방으로 추격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롯데자이언츠. 원앤투 당깁니다. 왼쪽으로 멀찌같이 멀찌같이 넘어갑니다. 선우영의 투런 홈런! 한 이닝에 홈런 3개! 엄청난 폭발력으로 추격하는 롯데자이언츠!